아십니까? 우리 주인공들이 놈들의 음모를 짚으시고 꽃동산의 위험을 막아냈지만 놈들은 계속 사나운 이빨을 갈고 있었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대장이나 어디 죽어봐라. 카카! 다치지 않았습니까? 에, 너야말로 나의 불도문 경호대장이다. 경호대장으로서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좋아. 계속 나의 오른팔이 되길 바란다. 대장 각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카카! 대장놈을 제끼려던 우리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수색대장을 비롯한 반란 영사들이 먹통 전멸됐습니다. 먹통구리 같은 것들!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어떤 일이 있어도 대장 그놈을 없애버려야 할 텐데. 놈을 제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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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끼다니? 누굴? 나이도 많은 대장 카카가 반란으로 해서 고생을 했겠는데 그러면 쓰나 도리가 있어야지. 그러니 카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라. 아유, 참모장님이 사격 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탈모가 잘했었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꽃동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참모동무 계속 보고하시오. 요로 통로를 통하여 들어온 자료들을 종합한 데 의하면 참모장놈이 대장놈을 지키자고 하는 그 석심도 결국은 우리 꽃동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장놈과 참모장놈이 함께 있을 때 무슨 특수무기를 만든다고 하더니 혹시 그 무기가 아니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놈들의 그 무기가 얼마나 위험하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울꽃 정찰조에 빨리 알아내라고 무전을 날리시오. 알았습니다. 방울꽃아, 독고미굴의 음모를 파탄시킨 동무들의 전투 성과를 축하한다. 쪽제비 대장놈에게 매우 위험한 특수무기가 있다. 그것이 어떤 무기이며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아낼 것. 은하수. 가슴도치야, 지구에서 우리들에게 축하를 받는다고 했어? 방울꽃의 전투 성과를 축하해서. 자, 아니야, 꽃다발은 네가 받아야 해. 용감한 정찰병 코슴도치에게 이 꽃다발을 드린다. 자, 우리 함께 어싸! 우리 꽃동산의 정찰병답게 이번 임무까지 잘 수행하자. 그래. 놈들의 특수무기란 대체 어떤 것일까? 카카! 대장 카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아, 기다렸다! 경호대장, 어서 오라고! 자, 나와 함께 가자! 경호대장이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면서? 그래서 대장이 한상 차렸대. 나의 목숨을 구원한 경호대장이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길 바란다. 자! 경호대장, 앞으로도 계속 나의 부러진 지팽이를 대신해주겠지? 카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호대장 제일이다! 무거운 무거운 거자, 어서 먹자. 맛있지? 카카, 설산 참모장한테서 축하 주문이 왔습니다. 대장 카카, 당신이 뚜타지 않은 반란 무리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돌산은 꽃동산을 치기 위한 싸움에서 언제나 카카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참모장 그놈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지. 하긴 그놈과 같이 있을 때 시작했던 특수무기가 성공했다는 걸 그놈도 모르진 않을 테니까. 그 특수무기를 노리고 이따위 아첨을. 카카, 특수무기 그런 소린 처음 듣는데요? 경호대장이야,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지. 안 그런가? 옳습니다. 하든 놀라운 소리여서. 두꺼라!
나는 곧 꽃동사를 타고 앉을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결심이다. 카카, 이번 사건으로 우린 적지 않은 경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력? 그거야 돌산에 있지 않는가? 아, 참모장 부대의 병력을 거두지자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다. 그것. 자, 그럼 나의 새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대장놈은 특수무기의 비밀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특수무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참모장놈도 같이 있었다고 했지. 이것은 참모장놈도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무기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 대장놈을 거두려 내가 돌산으로 가야 한다. 카카! 만날 수 있습니까? 아! 무슨 일인가 경호대장? 참모장놈을 휴잡기 위한 방도를... 그래?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해보라. 전 각하의 무쇠 주먹으로 참모장놈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위협한다. 네. 그럴듯해. 그래, 방도는 무엇인가? 각하의 뜻을 잘 알고 또 무리를 잘 쓰는, 한마디로 대장님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특사를 참모장놈에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럼 특사로 네가 가라. 네? 아니, 그럼 각하의 허위는 누가 합니까? 저 차라리 다른... 경호대장이 성공만 하면 그것이 더 큰 호의로 된다는 걸 명심하라. 카카의 뜻을 알겠습니다. 축사가 간다고 돌산에 무전을 날려라. 마마? 대장이 나한테 축사를 보낸다고? 카카. 우리 도꼬미굴을 다 파먹은 귀신같은 대장놈이 이제는 이 돌산까지 삼키려고 그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응? 아니다. 오히려 특사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다. 대장놈과 특사. 특사를 잘 구슬리면 대장놈을 대담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엔 대장놈을 제끼고 그 특수무기까지. 답전을 보내라. 족제비 대장 앞 각하의 특사를 반갑게 맞이하겠음. 열렬히 환영함. 각하여의 참모장으로부터. 우리 덕거미불이 다 망하고 겨우 셋만 남다. 아이고 원통해라. 경호대장 그놈 때문에 빈털터리 깡통신세가 됐구나. 아, 그렇게 분하면 이제라도 경호대장의 정체를 대장님께 거의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요? 에이, 자식 내 거 내놔. 자, 자식이 바꿨구나. 야 이놈아, 지금 경호대장 그놈 때문에 품통이 터져 죽겠다는데 먹기만 해 이 자식들. 그러게 그놈을 고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방금 전화를 더 청해보니 그놈이 돌산이 특사로 간다고 합디다요. 예. 뭐야 특사로? 그걸 왜 이제 말해, 머저리 같은 것들. 그놈이 또 돌산으로 가면 돌산이 또 꼬미굴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자식 외우시라! 예, 신통이 쪽제비 대장 같습니다요. 이놈아, 여기서 내가 대장이다! 빨리 길목을 지켰다가 그놈을 없애치우라! 예! 거슴도치를 빨리 만나야겠는데? 거슴도치야? 금세가? 너? 도울산 참모장 무리의 특사로? 응. 특수무기를 넣고 우르렁거리는 대장놈과 참모장놈을 다 이용하자는 거야. 알겠어. 나도 너를 도우러 돌산으로 가겠어. 돌산지도야. 거기 검은 하숙가에서 만나자. 응. 경호대장! 대장이 급히 오라는 명령이다! 알겠다! 어? 저게 뭐야? 어면 놀라! 왕밤이다, 왕밤! 뭐? 왕밤? 이야, 크기도 하다. 조그만 게 저보다 더 큰 걸 먹다니? 그놈의 까마귀 때문에 길을 여쭙고... 이익! 각하, 특사가 곧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응? 특사? 아, 특사가 온단 말이지. 각하, 어떻게 맞이할깝시오? 오늘은 특사가 오지만 내일은 대장이 오게 해야 한다. 예. 그놈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요란히 맞이하라. 예. 이 날아가면 돌산의 비밀이 꽃동산으로 새려갈 수 있다. 배를 타고.
내가 따라가서 특사가 꽃동산 정찰병이라는 것을 알리한다. 빨리! 관련 무리들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저놈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장각하가 회담전에 보라고 준 특수 무기 자료입니다. 놈들의 특수 무기란 모든 것을 오름으로 만드는 오름포였구나. 언젠 이 무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면 된다. 어떤 놈이 올까요? 차렷! 흑사를 향해 영접 들어! 쳐! 아니, 이거 특사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아직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저건 둘째 새끼가 아니야? 가만! 특사는 어디 갔어? 어? 손님 접대가 참 괴상한데요? 내가 바로 대장각의 특사요. 특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꽤나 컸게 생겼구나. 그 대장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쪽제비 족속도 아닌 둘째 새끼를 보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 네, 그렇습니다. 야! 저 둘째 놈이 머리 먹던 놈이야, 어? 가만, 저놈이 바로 대장부대의 제일 낙천적인 경호대장놈입니다. 시적한 놈, 상호의 맛이 나빠라. 이제 죽었지. 참모장놈은 어디 있을까? 특수무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자면 그 놈을 만나야 할 텐데. 참모장이 놈, 네 기어이 네 놈을 만나 특수무기 비밀을 알아낼 테다.
된다. 이제는 다 왔구나. 목적은 두 부대를 하나로 합치자는 건데, 그래 특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바로 이거요. 여기 참모장님께 드리는 선물이 그 대답을 해줄 거요. 그게 뭐요? 보면 아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따의 돌산에서야 상상도 못하는 요란한 것이니까요. 뭐? 이따의 돌산이라고? 괘씸한 놈. 그런데 두 부대를 합치기에 당신들이 해놓은 것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뿐이지. 대장님을 위한 우리의 이 마음이야말로 보석에도 비길 수가 없지요. 그거 참 그럴듯한데요. 앞에서는 꽃다발을 들고 뒤에서는 총구를 내대는 그런 마음 말이죠. 아, 비행장에서 생긴 오해를 가지고 뭘 그다지나. 우리 본심은 그렇지 않소. 그렇다. 당신도 옥천강 전투 때를 알겠지만 그때 우리 부대가 갈라지게 된 것은 참모장님이 대장님을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내가 도망쳤다고? 아, 아니요. 그것은 대장이 부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참모장님에게는 부대를 지휘할 능력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참모장각하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대장각하의 참모장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닥쳐라 이놈! 뭐라고? 이 돌산에선 내가 대장이다! 이 발칙한 돌지놈아! 아, 우리 대장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야, 당장 저 돌지놈을 내 앞에 끌어오라! 이제 됐다. 어디 맞서보자, 참모장의 놈! 이 투사를 죽인 거 아니야? 각하가 울린 총소리를 대장님이 특사를 환영하는 내포소리로 듣겠습니다. 뭐시? 내포소리? 그렇습니다, 각하.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 만날 기회를 마련하자고 참모장님의 자존심을 좀 건드렸습니다. 응? 그 이유는? 대장님이 마련한 선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특수무기 따위를 가지고 뽐내는 건 아닐 테지. 각하, 놀라운데요? 왜? 대장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아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대장으로 섬기지. 특사가 가져온 것이 특수무기에 대한 것이라면 꺼내놓지 말라. 우린 이미 그 무기의 내막을 성큼 보듯이 알고 있으니까. 각하의 성씨는 탄복할 만합니다. 하지만 참모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응? 뭐라고? 우리에게 있는 특수무기가 한두 개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럽니까? 혹시 낡은 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그놈이 정통을 찔렀다. 대장놈이 특수무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 자료가 어떤 건지 여놈을 통해서 확인해봐. 특사, 그럼 거기에 좀 앉으라고. 함께 토론해보자. 아, 성공이다. 상호섬? 특수무기가 바로 저 상호섬에 있었구나. 아, 이젠 고통산에서 준 임무를 다 수행했구나. 됐다. 이젠 빨리 경호대장님의 정체를 알리자. 응? 그렇지. 닦아, 닦아. 잡았다! 응? 야, 이리와! 뭘 채러 왔어? 아! 야, 이 자식아! 난 참모장님을 만나겠다! 당장! 이건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쏙 사라져! 예! 내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까지 여기 매달려 있으라, 제시.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 가까, 가까! 어? 가까, 물망쳐 넘어갑니다. 뭐? 물망쳐? 대장군에서 온 특사가. 특사? 특사가 어쨌단 말이야? 에?